안녕하세요. 베리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직업별 연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Q&A 이벤트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에서는 어떤 직업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나요? 아니면 호주에서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나요?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 분들이 이민 와서 많이 하는 직업 위주의 연봉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호주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호주는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이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이제 호주 노동자들이 작업복, 작업화를 신고 나와서 이제 탭댄스를 추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노동으로 일궈냈다 이런 자부심을 보여줄 정도로 이제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요. 또한 제가 생각하는 호주 이민의 최대의 장점은 이제 무슨 일을 하든 호주에서는 본인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큰 고민 없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삼포세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호주에서는 이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해서 키우는데 큰 고민 없이 이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한국과 호주의 노동에 대한 주제가 영화 전반 주제를 관통하는 싱글라이더라는 영화를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 이병헌은 이제 잘 나가는 한국의 증권회사 이제 지점장으로 있다가 부실 채권을 팔아서 모든 걸 잃고 이제 사직을 하고 시드니로 유학을 보낸 부인과 아들을 말없이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이병헌이 시드니에 도착해서 부인의 남자친구를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이병헌은 이제 동효진의 남자친구인 호주 남자를 미행을 하게 되고 그 크리스라는 남자가 이제 하버브릿지에서 보수 작업을 하는 용접 기사라는 걸 알게 되고 증권에서 지점장으로 잘 나가는 이병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부인 남자친구가 호주 노동자였다는 게좀 충격이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높이 쳐주는 호주에서는 이제 크리스가 본다이 비치의 집도 있고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한 영화에서 이병헌이 하버브릿지 위에서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 또 다른 노동자를 만나는데요. 그 노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엄청난 볼트들은 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든 우리의 나라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도 호주에서는 이제 학교 모임이나 학교 뭐 픽업, 그리고 쇼핑센터를 가도 작업복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많은 노동자분들을 볼수 있고요. 그럼 이제 한국 분들이 호주에서 많이 하는 직종 위주의 연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이제 호주 2018년 평균 연봉으로 이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신지 멈춰놓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호주에서는 사무직, 현장직 상관없이 이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제 경력이 쌓이면 이제 고액 연봉으로 나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는 이제 다른 직종들도 있겠지만 이 자료에서 조사된 직업들 중에서 가장 고액의 이제 직업은 마이닝, 이제 광산업으로 조사되었네요. 제가 댓글로 질문을 받았던 목수, 빌더, 그리고 타일러의 평균 연봉과 최고 연봉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페인터, 제조업, 그리고 메카닉의 연봉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 의사, 변호사, 그리고 간호사의 평균 연봉과 조사된 한에서 최고 연봉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기술직, 전문직 모두 이제 경력에 따라서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다른 직업들의 시장 연봉, 평균 연봉, 최고 연봉이 궁금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이제 호주 정보로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 처음 저를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